충성 자랑기술사 김창복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는 차량기술사 TV 코너에서 제가 그 브레이크 압력 실험을 해서 급발진 발생 시에 과연 브레이크 압력이 몇 바 정도에서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를 했었어요. 그랬더니 최소 60바 정도도 끌려 나갔습니다. 그러면 최소한 한 제가 생각할 땐 70바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그 고령인 개인택시 분들 실제 개인택시 분들이 과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몇 바 정도 나올까 이것을 또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터미널 그 택시 승강장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우리 택시 승강장에 와서 직접 운행 중인 자동차를 가지고 또 압력이 과연 얼마나 발생이 되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우리 개인택시 분이 형님 나이가 얼마죠? 지금 74살입니다. 자, 그러면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브레이크 압력이 지금 그 최대 한번 밟아보세요. 급발진이 발생됐다고 생각했을 때 야, 112바, 113바까지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분 한번 또 올라와 보시죠. 자, 저기로 와봐. 한번 밟아봐. 영상 형님! 한번? 예. 자, 이번에 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십시오.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. 자,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십시오. 아, 97바, 98바까지 올라갔어요. 자, 다른 분 한번 또 밟아보십시오. 딱! 자, 그, 형님,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? 68. 68. 자, 브레이크를 그 급발진이 발생됐다.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꽉 밟아보십시오. 실시! 야, 115바. 야, 제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저는 112바 올라갔거든요. 자, 그럼 다른 분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. 자. 한 번만 밟아주세요. 자,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. 아,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? 나요? 예. 58이요. 58 했어요. 자. 브레이크 급발진이 발생됐다 생각하고 네. 브레이크를 최대한 꽉 밟아보십시오. 지금요? 예예. 예. 하나 밟아도 돼요? 예, 실시. 굉장히 나올 거 이제. 예, 112바, 1바. 예. 어쩌라고 나 또? 예, 이제 다른 분. 야야,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십시오. 자,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63세요. 예. 자,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십시오. 네. 아, 몇 번이야? 60. 가만히 있어. 안경을 좀 써보고. 102까지 올라갑니다. 102바. 예. 또, 다른 분 한번 밟아보십시오. 브레이크. 압력 시험하고 있습니다. 자, 급발진이 발생됐다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최대 한번 꽉 밟아보십시오. 자, 힘껏! 아, 97바, 98바. 내가 이게 많이 나왔네. 자, 선생님,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60들요. 아, 오늘 저 뭐냐, 그, 손님이 많았습니까? 돈 좀 벌었습니까? 어쨌습니까? 별로. 아, 별로요? 아,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요. 급발진이 발생이 됐을 때, 그 브레이크를 한번 그 발생됐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최대한 밟아보십시오. 힘껏. 아, 116바, 8바. 와, 120바, 127바. 핸들까지 잡아당겨서 지금 막고 있으면 130바까지 올라가네. 이야, 지금 현재에서 최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탑이네요. 아, 근데 그 선생님 그 운동을 평상시 하고 계신가요? 좀 조금이에요. 예. 많이는 아, 이거 저 뭐냐 그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다고 네. 최고 힘이 내가, 좋습니다 내가 지금. 그 매트를 쓴다. 야. 자, 여러분, 제가 터미널에 가서 우리 또 저를 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신 우리 또 개인택시 그 선배님들을 그 찾아뵙고 고령인 나이에 예를 들어서
평균 나이가 65세에서 뭐 80세까지 다양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어느 정도 안심은 됐습니다. 왜? 제가 그 브레이크 압력 실험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70바 이상은 넘어야만이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 때문에 좀 은근히 좀 고령인 나이들 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100바 이상이 넘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분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그것이 단순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브레이크를 밟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배울 점이 있었어요. 왜? 핸들을 잡아 당기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130바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자,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핸들을 끌어안으면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니까 제동력이 최고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고요. 두 번째는 우리 그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급발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그 브레이크 마스터백에 진공 그 펌프를 꼭 부착을 해서 달아줘야만이 혹시나 운전자의 실수가 아닌 어떠한 그 원인에 의해서 급발진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자동차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제작사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 꼭 그 전기적인 진공 모터 펌프를 달아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 충성!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.